안녕하세요. 빅마우스입니다. 올 여름 가장 더웠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대구가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95개 기상청 공식 측정 지점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평균 31.4도로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요. 2위는 대전, 3위는 청주였고 대구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이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열돔 현상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일단 올해 가장 더웠던 도시는 어떤 그 대구 대프리카가 아닌 서울 서프리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워도 어느 정도껏 더워야지 전국이 펄펄 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주는 파프리카, 충남 아산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마트에서 파프리카만 봐도 기겁할 지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는 여름이 올해만 더울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떤 앞으로 더더욱 그 여름은 길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더운 도시라는 타이틀을 반납한 대구에서 그 대책을 좀 찾아줬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더위를 탈출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3,400만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도심의 기온을 평균 3도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량한 도심의 나무 심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딩 감독님, 혹시 나무 심어보신 적 있나요? Yes,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무, 야자나무. 서울은 젊었을 때 방문하고 싶은 도시이며 가장 마주하고 싶은 서울의 시간대는 저녁 무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내국인과 외국인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이미지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그 밖에도 당신이 생각하는 서울다운 계절에 대한 질문은 봄이, 서울과 어울리는 색깔에 대한 응답은 파스텔, 서울과 어울리는 음악 장르는 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에서 내려온 84년생 김종원입니다. 네, 빅마우스 꼴랑 5분 출연하겠다고 김포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보니 그 시간이 그리 오랬나, 왜 오기가 이래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요거 꼴랑 5분 출연하겠다고 매일 아침 멀리서 왔... 아니, 뭘다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야.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북에서 온 김위원장만 서울이 먼 게 아니죠. 서울은 젊었을 때 방문하고 싶은 도시, 가장 마주하고 싶은 서울의 시간대가 저녁 무렵이라는데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기도민, 인천, 부천 시민들이 들으면 눈에서 막 땀날 얘기예요. 서울은 젊었을 때만 방문하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일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왕복 4시간 걸려서 다녀야 된다니까. 이분들이 가장 마주하고 싶은 서울의 시간대는 지각천. 집에서 어쩌다 5분만 늦게 나가도 막 1시간씩 늦어져요, 이게. KTX 타고 2시간 반만 가면 부산에 가는데 그렇게 치면 매일 아침 부산 가는 셈이지.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은 집값이 비싸고, 아유 참 너무한 거 아니야. 회사가 여기저기 골고루 좀 있든가 서울 집값이 좀 싸든가, 아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응? 영국의 한 카페 체인점이 외로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일명 수다 카페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카페 체인 코스타는 서로 모르는 손님들의 만남 및 대화를 권장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 있는 300개 매장에 대화와 수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설치했는데요. 이 대화와 수다라는 테이블에 앉으면 현재 대화를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손님들 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 들어요. 성동이려. 아따,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네. 뭐한다고 카페에서 대화를 권한단가. 영국에는 대화할 데가 그리 없어요. 영국에는 탑골공원이 없는가 배. 아따, 우리 어르신들 막걸리 한 병 딱 사들고 탑골공원 가면은 그것이 대화의 천국, 대화의 파라다이스란 게. 초면은 초면이라 반갑고, 아따 구면이면 구면이라 더 반갑고, 날씨 얘기 사는 얘기하다 종착지는 정치 얘기. 여당이 잘했네, 야당이 잘했네, 이놈이 나쁜 놈이네, 아따 그놈이 더 나쁜 놈이랄게. 이렇게 설랑설레 하다 보면은 멱살 잡고 막걸리 막 날라댕기고, 아따 결국에는 몸으로 막 대화를 해버려. 아, 안녕하세요. 나는 이제 IQ가 430인 확정형인데, 아, 우리 어머님들은 대화가 고플 때 목욕탕 찜질방 샤우나로 가죠. 남편 중도 보고 시댁 중도 보고 화기애애 대화가 고피다가 이제 그 자식 얘기로 넘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누구는 이제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신시한탄하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끄댕기 잡고 바가지가 날라댕기고 여기서도 몸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화는 이제 눈으로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진다. 망설이지 말고 라이트 나우.